자, 주말 숙제, 도메인 구매 안 하신 분은 도메인 구매하시는데, 네,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렸죠. 우리 단톡방에 있어요. 그 다음에, 자, 여기 위에 제가, 여기다 해놨어요. 이렇게. 주말 동안에, 여러분들 다 동영상이 길지 않죠? 그쵸? 네. 자, 2배속으로 봐도 되니까, 한 번씩 다 보세요. 네. 한 번씩 다 보고서, 좋아요랑 댓글 남기세요. 댓글은 잘 봤습니다. 남기시면 됩니다. 자, 이거 빼고, 네. 한 번씩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. 주말 동안 다 보세요. 하나, 이게 뭐, 이거 뭐 토요일에,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? 이거 다 보는데. 그렇게 얼마 안 걸릴 거예요. 네. 요걸 다 보고서 꼭 댓글을 남기세요. 댓글. 우리가 지금 학생이 총 18명이죠? 하나에 그냥 댓글이 17개씩 달려야 돼요. 이렇게. 한 번만 봐도 되니까 그냥 보세요. 그 다음에 2배속으로 봐도 되니까. 네.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딴 학생들도 열심히 했잖아요. 네. 그게 딴 학생들이 이게 내 거를 많이 봐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은, 네. 그거 좀 힘이 됩니다. 힘이 되고. 그 다음에 다 유용한 정보니까 한 번씩 보고. 자, 이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. 첫 번째 숙제는 도메인 구매 못하신 분 화내시고, 네. PPT 댓글 좋아요 누르시고. 그 다음에, 자, CU6의 3강부터 7강까지 복습. 네, 뭔지 아시죠? 이거? 우리 DB. 7강까지가 DB입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. 그 다음 숙제가 뭐냐면은, 자, 프로그래머스 고득점 킷 그룹바이까지 풀기. 뭔지 아시죠? 네. 어렵지 않아요, 여러분. 마지막 이것만 풀면 돼요. 나머진 쉬워요. 네. 그리고 이것도 검색하면 나옵니다. 근데 꼭 유니온을 쓴 버전으로 풀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. 그러니까, 그 다음에 뭐야. 네. 그 다음에 COC. COC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해놨어요. 코딩 게임 딱두 번만 푸세요. 두 번. 하나 푸는데 10분 안 걸리죠? 네. 두번 푸세요. 그 다음에 내가 SQL 레프트 조인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요걸 보세요. 근데 안다 하더라도 한번 보는 게 좋아요. 이건 생활 코딩 건데 이게 사실 제가 봤던 그 조인에 관련된 영상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? 가장 설명을 잘 해놨어요. 이거 보고서 이해 안 된다는 사람 없었습니다. 엑셀 파일 막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설명해 주시는데, 네. 좋아요. 이거 되게. 그리고 하나하나가 되게 짧으니까 이거 다 보세요. 보시고, 자, 8강부터 17강까지, 이걸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. 이거는 뭐냐면은, PHP를 이용해서 구구단 만들고,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가져와서 화면에 뿌리는 그건데, 그거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지금 찍어가지고 18강으로 남겨드릴게요. 네,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거를 여러분이 다 뭐냐, 혼자 힘으로 만드는 거는, 제가 원하지 않아요. 근데,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라 라고 제가 여기다가 알려드릴 텐데, 그거대로 하긴 하셔야 됩니다. 얼마 안 걸릴 거예요.